자, 우리 어머니는 장기 스나이퍼 사십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,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감독과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희 장기 스나이퍼 사십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. 말씀해 주십시오. 헬로, 이 사람이 사는 의미는 행복은 건강입니다. 이 세상에 공부를 잘하고 회사를 해서 저쪽은 돈을 뭐 말씀? 많이 벌고 아무리 해도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항상 몸 건강, 몸 건강만 관리하면은 돈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그것을 나는 항상 손자들 자식들한테 그거를 권합니다. 돈도 좋지만은 항상 몸을 건강하게 안 하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은 게몸 건강을 첫째는 하고 두 번째는 돈도 벌고 사업도 해라. 맨날 내가 그러고 애들한테 합니다. 이 세상 최고 건강이지. 아무 필요 없어. 돈만 해도 몸이 망가지면 돈다 버리고 가는데 10원도 못 갖고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데 못 들어. 그냥 돈에 대해서 이렇게 침착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침착하고 살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다 행복이 따라와요. 행복이 따라와. 근데 나는 그것만 항상 애들한테 그럽니다. 돈 많이 벌어라, 공부 잘해라를 안 해요. 건강만 지키면 항상 돈은 따라온다. 그래서 맞습니다. 행복이 찾아온다. 맞습니다. 사고 행복 없이. 찾아오고 돈 찾아와도 아유 몸이 아프면 아무 필요 없고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몸만 관리하면은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. 맨날 내가 그렇고 애들한테 합니다. 다 그렇고 생각해야지요. 다 그랬지요, 다들. 그렇게 해야요. 건강이 최고야. 그러니까 건강을 그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. 건강이 왜 중요한지는 아마 구독자님들 다잘 아실 거예요. 근데 최고지, 건강이. 첫번 돈도. 최고죠. 우리 저 광교 스나이퍼 사실님 말씀 잘 해주셨고, 건강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. 왜냐면 맛있는 거, 좋은 거, 안전한 거 이런 거를 따져서 자기가 잘 챙겨 먹고 잠도 수면도 충분히 자고, 그다음에 잘 싸고, 쉽게 해서 그럼. 오줌똥 잘 싸고, 그러려면은 나쁜 거 먹지 말고요. 그럼. 그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해주고, 인지난 식품 좀 쬐까씩 먹거든. 인스턴트. 네. 인스턴트 식품 좀만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. 시방은 다 네. 막 그냥 지레에 볶고 튀김에 볶은 것만 사 먹은 게 건강이 젊어도 나빠져. 그런 거를 지키고 네, 살아야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좋은 것 집에서 노력해서 먹고 다 이렇게 해야지. 예, 막사 먹어. 막 네. 이것저것. 그게 나는 제일 싫거든요. 국민들 다 그러죠. 그래서 어머니, 오늘은 제가 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주도에서 아주 건강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아마 이 귤이나 이런 한라봉이나 이런 천혜향 같은 그 감귤류를 다 그냥 까서 그냥 생으로 드시는 줄만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별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겁니다. 귤이나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이게 아주 별미입니다. 그러니까 동남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가면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. 이 바나나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.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.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. 이런 감귤류를 그래 구워서 먹으면 아주 이 단맛이 굉장히 강해지고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, 강길 선생님 사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, 요런 천연 자연식품에서 어떤 별미를 찾고, 건강이 나오지. 건강을 찾고, 뭐 요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자꾸 인스턴트, 패스트푸드, 빨리 먹을 수 있는 거, 요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.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. 안전하게,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사고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럼. 사고가 없으려면, 졸음운전이나 무슨 음주운전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. 그러니까 요즘에 차 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차 사고 많고,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도 많고. 근데 대부분 보면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보면 빨리빨리예요. 빨리빨리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
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거나 굉장히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? 뭐 두 말하면 입이 아픈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좀 급하고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많이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시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갖고 책도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충분히 수면 취해주시고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, 이렇게 건강에 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주변에 꼭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강결밭이 있지만 또 뭐 육지나 그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부산이나 이 대구나 어디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도 좀 요번에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나가보면 조금만 주변만 나가도 정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대한민국처럼 저는 공원 잘 되어 있는 나라 못 봤어요. 왜냐하면 저도 외국 생활도 좀 해보고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가까운데 나무가 많고 숲이 많고 산이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에는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. 최고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. 최고 그러니까 한국 최고. 네,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데 가서 산책도 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꼭 한 15분, 20분, 30분씩 걸어주시고 뭐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과음하지 마시고 뭐 술, 담배 좀 줄이시고 뭐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강길 스나이퍼 사시사님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계 관광지가 한국이 최고대. 한국 관광지 최고대. 최고. 아 최고입니까? 네, 최고대. 아 그러세요?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말레이시아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한국이 너무 좋다고 다들 한국이 좋다고 그래. 근데 그냥 뿌듯하지. 네. 좋지. 저도 그렇게 좋지. 생각합니다. 네. 강길 스나이퍼 사시사님. 예 네. 맞습니다. 자 강길 스나이퍼 사시사님도 건강하시고 네. 우리 강길 스나이퍼 사시사 채널 구독자 모든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. 평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